억미살, 허벅지 뒤쪽에 있는 군사애가 힙업을 시킬 수 있는 오늘은 제가 새로운 영상을 기획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보통 헬스장에 가면은 기구들과 머신들이 엄청 많은데 대체 이 기구는 뭐지? 이건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하고 의문점이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하나의 지침서가 되드리고 싶어서 하나씩 너무 한 번에 많은 걸 드리면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 번에 한 기구씩 설명을 해드리는 이런 시리즈 콘텐츠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배울 기구는 뭔가요? 일단 따라오세요. 짜잔! 이거는 어떤 기구예요? 이 기구는 스태퍼라고 해요. 스태퍼는 이름이 말 그대로 스텝을 밟는다에서 파생이 된 머신인데 여기서 올라서서 내가 스텝을 밟으면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이 스태퍼는 억미살, 허벅지 뒤쪽에 있는 군사애가 힙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유산소 운동 기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분들은 굉장히 선호를 하면서 이걸로만 유산소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화감이 조금 들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설명법대로 해보시면은 생전 이걸 한 번도 접근해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일단 여기 보면 퀵 스타트라고 써 있었는데 이거를 동작을 하고 눌러보는 거예요. 근데 안 눌리죠? 안 켜지죠? 그러면 일단 기구에 올라가야 돼요. 여기 이렇게 스태퍼가 발이 올라갈 수 있도록 모양이 나와 있는데 일단 올라서세요. 다만 주의할 점은 얘가 이게 손잡이 없이 올라가면 그냥 이렇게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그럴 때는 옆에 손잡이를 잡고 한 발씩 올리세요. 두 발을 나란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발만 먼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기계판에 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시작을 한 건 아니에요. 시작을 하려면 프레스, 퀵 스타트를 누르래요. 이걸 눌러볼게요. 스텝 패스터. 스텝을 밟아야지만 얘가 스타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발을 움직여볼게요. 자, 양손으로 여기 옆에를 잡고 일단 내가 얘를 올라서려고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있다고 싶으면 이 발과 이 발판이 최대한 붙어 있는 상태에서 무릎 그리고 엉덩이를 써야 돼요. 얘랑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스텝을 밟아보는 거예요. 잡은 상태에서 하나. 근데 제 엉덩이를 보시면 엉덩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엉덩이는 가만히 있고요. 이렇게 최대한 무릎만 움직여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손잡이 잡아보고 버텨보는 거예요. 다시 이번엔 여기 손잡이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너무 지금 제가 바닥을 보고 있죠? 약간 올라서세요. 그러면은 몸이 지금 일직선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퀵 스타트를 누르면 천천히 이제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일단 엉덩이는 뒤쪽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보여주세요. 허리를 꺾지 마시고 그냥 엉덩이를 약간 뒤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럼 상체가 자연스럽게 숙여지거든요. 배에다 힘을 주셔야 돼요. 배에다 힘을 주지 않고 이렇게 허리를 꺾어버리면은 허리는 아픈데 허벅지는 느낌이 오지도 않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잡고 하나. 내가 정말 힘들게 이 발판을 수평 상태로 올라오게끔 계속 끌어올려야 돼요. 마치 그 뒤꿈치에 끌어올려지는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흡착시키는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느낌을 계속 쓰셔야 돼요. 그리고 무릎으로 꾹꾹 누른다가 아니라 뒤꿈치는 고정돼 있고 허벅지 뒤를 계속 뒤로 보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엉덩이 밑에 부분에 약간 주사를 맞은 느낌을 찾을 때까지 천천히 집중을 해주세요.
상체 고정, 엉덩이 고정, 팔에 힘을 살짝 쓰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살짝살짝, 살짝살짝 배에 힘을 쓰고 스텝을 밟은 상태에서 자, 일로 와보시면은 스텝의 레벨을 조정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올리면 여기가 올라가요. 자, 올려볼게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하나하나 올릴수록 스텝을 내가 더 빨리 움직여야 돼서 내가 더 숨이 차고 힘들어요. 더 빠르게 올라야 돼요.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빨리 하면 더 힘들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릴수록 계속 이제 숨이 차는데 평소에 힘들어서 저는 많이 안 올리는 편이에요. 천천히 허벅지 뒤에 자극을 느끼면서. 그리고 손을 이렇게 손잡이에 잡아도 되고 앞에를 잡아도 되고 나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허벅지 뒤를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렇게 대세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허벅지 뒤와 엉덩이 부위에 주사 맞은 느낌을 더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자,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보시면 제 허리가 움직이고 옆구리살이 접히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엉덩이는 가만히 둔 상태에서 이렇게 하세요. 나 이제 조금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옆을 잡다가 살짝 손을 떼주시는 거예요. 한쪽만 중심을 잡고, 그럼 발을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반대손도 떼보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달리기, 하나 느린 달리기인데 내가 저기 멀리 약간 토끼와 거북이 경주처럼 멀리 높은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세요. 엉덩이, 허벅지 뒤쪽, 내가 사용하고 있는 부위가 허벅지, 이렇게 내가 일어나서 무릎을 쓰는 게 아니라 체중을 뒤로 실어서 유산소 기구를 하고 있는데 뒤쪽을 계속 쓰는 거예요. 실제로 이 스텝버를 많이 해주시면은 엉덩이 뒤쪽 아래 군살도 빠지지만 셀룰라이트도 약간 좋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최소 30분에서 40분을 진행을 해주시면은 런닝머신을 제자리에서 10분 타는 것보다 스텝버를 10분 타는 게 훨씬 땀도 빨리 나고 운동 효과도 좀 색달라요. 거기다가 런닝머신은 상체는 많이 안 움직여도 되는데 얘네는 경사진대를 가다 보니까 운동 강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웬만해서는 최대한 손잡이를 잡지 말고 뒷짐을 지거나 걸어 올라가서 이렇게 달리기나 건든 형태로 팔을 계속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자, 오늘부터 스텝 하세요.